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오늘 10월 10일입니다. 아, 쌍십질이네. 예, 예. 우리 저 심동보 제동님 오늘 모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한 2주 됐습니다. 오신 지. 1주 됐습니다. 2주. 네. 2주가 1주인데? 아닙니다. 그래요? 예. 지난, 9월 마지막 월요일 날. 아, 됐습니다. 그러신가? 아, 네. 그럼 벌써 그래 됐나? 뭐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날짜가. 시간이. 예, 예.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10월 10일, 대체 연휴죠. 그러니까, 10월 9일이 이제 한글날이었는데. 네, 예, 어제. 예, 예. 일요일이어가지고 대체 연휴가 됐습니다. 여러분, 연휴이신데, 이렇게 또, 윤카세 TV, 오후 4시 윤카세 난타 방송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되는데, 오늘 주제가 아주 뭐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 심동보 제동님과 같이 성실하고 치밀한 분이 아니면은 다루기 어려운 그 주제입니다. 심동보 제동님이 참 치밀하고 성실하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치밀함 수우미양가 수. 감사합니다. 네, 네. 성실성 네. 수우미양가. 정말 군문에서 네, 해군 장성, 제독이라 하죠, 제독. 영어로 에드머럴, 네? 예. 제독까지 지내시고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상 그, 정치 평론, 또, 이 활동을 좀 하시는 건데, 참,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또 붕 뜨지 마시고. 아야, 예, 예, 예. 네, 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네 가지입니다. 오늘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취임 5개월. 딱 5개월 됐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총결산. 그 다음에 청와대 폐쇄가 남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정은이가 벼르고 있는 7차 핵실험. 과연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죠, 명운. 가르는 이유. 그 다음에 왜 동해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이 중요한가. 완전히 우리 예, 예. 제동님 전공이에요. 예, 예, 예. 오늘 좀 제가 좀, 오늘 주제가 예, 예. 좀 무겁고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한데 꼭 이거 짚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해상훈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느 언론이나 어느 SNS에서도 예. 진짜 그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아직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우리 저 오아시스님이 우리 심제동님의 영원한 팬 오아시스님. 아, 예, 반갑습니다. 오아시스 감사합니다. 8991 분이 지금 오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팬클럽 있습니까? 있어요. 아, 동보사. 그 해체 다 해체를 해체를 했는데. 아. 어떤 분은 하는 그 카톡방. 그걸 내가 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했는데도 그분이 그걸 안 없애래. 아. 그 안 없애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그 관리하는 관리자도 아니고. 거의 김건희 여사급이네. 어떤 뭐 계속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디오 비디오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월 10일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총결산인데 예. 자 먼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아니, 취임 5개월이면요 예. 아침에 조만 뉴스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12분의 1이 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거 군으로 치면 군으로 치면 반이 지나간 거예요. 반이? 군에 네. 이게 뭐의 반이? 근무 기간의 반. 어허. 예를 들면은 제가 해군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필수 보직이 있어요. 예. 그럼 하위과 장교, 전투를 주임으로 하는 장교, 네. 병과에 필수 보직을 거치지 않으면 상위 계급 진급이 안 돼요.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필수 보직을 거치려면은 필수 근무 기간이 있다니까요. 그게 10개월이에요, 10개월 보통. 예. 그러면 함장을 보직을 됐다. 그럼 함장을 필했다 하는 게 인사 그 기록에 딱 남으려면은 10개월을 지나, 날짜가 정확하게 놓아요. 며칠. 그걸 지나지 않으면 함장을 이제 필하는 게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말을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5개월이면은 해군의 필수 보직에 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뭐냐면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대통령직을.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해군의 필수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대입하면은 많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5개월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개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보수쪽 자유우파 국민들은 뭐 지금 진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기다려가지고 그런 거 시행착오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 기준으로는 그 짧은 기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계속 진출하는 거 아직까지 얼마 안 지났다. 그렇게 한가한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5개월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긴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지금. 아, 그 표현 좋으시네.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한가한 나라가 아니다 이거야. 네. 어? 5개월을 그렇게 한가하게 지나갈 정도로 안보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게 막 이 복합 위기가 이렇게 닥쳐가지고 이제 가운데 있는데 국가 통치에 끈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네. 5개월을 그때 한가하게 지날 그 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윤석열 대 50일 지났는데 예. 5개월 제목이 총결산이잖습니까. 예, 예. 무슨 제목 참 정하시는데 총결산을 좀 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라는 거 영어로 스테이트크래프트라고 그래요. 스테이트크래프트. 그렇죠. 근데 이 통치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아, 오늘 이거 준비 많이 하셨네. 에, 통치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스테이트크래프트가 안 돼 있다. 제가 미국 방대 저 2000학군이잖아요. 클래스 오브 2000. 2000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첫 과목이 스테이트크래프트예요. 통치, 국가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아, 그걸 가르친다니까 과목이 그 논문도 내야 되고 과목마다 논문을 내 에세이를 내야 되는데 나는 스테이트 크래프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국가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야. 왜냐면 그 저 학생들 한 200명 중에 40명은 미국 무슨 일급 공무원들이야. 아, 뭐 육해공무원이 장성도 있고 대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그런데 외국 장 전부 뭐 백악관 뭐 CIA 뭐 등등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거부터 가르친다니까요. 국가 운영. 그렇죠. 응? 스테이트 크래프트. 자,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다 딱 개념을 형성이 돼요. 그리고 세미나 위주로 엄청 많이 또 토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3개월을 그 과목을 하면서요. 아,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 요새 이런 게인데 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요. 뭐 제가 그 저 미국에서 그런 걸 공부를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또 누가 그 참모들에서 그 대통령 국가 통치를 제일 그 주하도는 국가 이익 아닙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그 국가 이걸 구성하는 요소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참 그걸 하는 겁니다. 매니저를 하는 것인데 뭐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정 방향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종합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윤석열 정부는 어떤 목표로 지금 간략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 분명한 슬로건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취임사에서부터 뭐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얘기했느니 뭐 취임사가 잘 됐다는 부분도 있고 아 취임사가 뭐 좀 이상하다. 왜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뭐 좀 그렇다. 예. 방향 설정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취임사부터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헷갈리고 대통령도 무슨 개념을 갖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표류하듯이 흘러오다 보니까 5개월 지나버렸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죠. 표류하듯이. 표류하듯이. 그러니까 윤 대표님이나 저나. 영어로 말하면 드리프트. 예, 드리프트. 표류한단 말이야. 표류한다는 거는 완전히 방향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배가 침노도, 항로도 안 정해지고. 네. 어? 뭐 당연히 속도도 없이. 네. 그냥 파도에 맡긴 채로 흘러가는 게 표류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5개월이 지나간 것처럼 느낀다 이거야.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주변에 물어봐도 5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지? 하면은 딱 잡히는 게 없어요. 딱 잡히는 게 없다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그것도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뭐 정권 교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말이야. 네. 한데 그게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마땅하게 손에 잡히는 거 없이 다시 말하자면 표류하듯이 오다 보니까 지지율까지 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지지율이 나타나잖아. 뭐 그게 야, 함창수님이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좋은 상님은 도리도리. 그러니까. 다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무... 선장이 딱 어디로 간다. 라고 예. 분명하게 내세워야 되는데, 예. 이, 그야말로 여기 지금 보면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던 도리도리던 간에, 예. 이 다 맞는 이야기야. 표류던 간에. 그러니까. 그런데 배가 출동을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출동 나가기 전에 작전관이 있잖아요, 함정마다. 근데 배, 그, 유행에 따라서 다 틀린데. 네. 여러분, 제가 대령 때 함정하는 배 작전은 소령이에요. 항로를, 그, 저, 예속 작전 해까지 항로를 딱 끊어요. 코스라인이라고 그래. 예, 예. 그러면 거기 뭐, 우선 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항로를 끊는다고, 안전 항로를. 그 함장 길자를 받아요, 그걸. 네. 그러면 그 침노를 딱 함장이, 오케이. 하면은, 삼직제로 당직이 교대되잖아요, 평상시에. 네, 네. 하도록 항로를 그대로 침노 속력 딱 가요. 그리고 레이더를 계속 위치를 내면서, 침노에서 1마일도 안 벗어난다니까. 아니야. 1마일 아니야. 100야드도 못 벗어나. 저, 작아이 그런데 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항로도 없이 5개월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항로도 없이 항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 아...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항로 없는 국가 운영 이것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되고 얼음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원인은 그러니까. 제가 딱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이념적 정체성 문제예요. 도대체 대통령이 보수 우파 국민을 대비해서 정권 교체를 했다는데 그동안에 쭉 행적이 다 놓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 대통령 같지가 않아. 그냥 좌파 대통령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김대중 때 그 다음에 반국가적 폭력 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삼이라든가 이런 거. 미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국가, 어떻게, 정부 수립을 반대하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남로당이. 그러니까 저. 그런 데 가서 또, 국가가 잘못한, 이 사람들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반대한민국적 사건들. 그렇지. 응? 그러니까 예컨대 폭동이라는 거. 예. 예컨대 사삼 같은 경우는, 그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죠. 인정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반대를 네, 위한.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예, 예,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총선거를 반대한. 예, 예. 유엔 예. 결의에 따른 53530 예, 예. 그 총선을 반대한. 예, 예. 이념적 정체성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연적 가장 그 국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저 대한민국 인연적 정체성의 뿌리가 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국가 시스템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경제, 그렇죠.
이두 축이 그냥 국가를 떠받치고 현재까지 최근에 그 조사한테 미국에서 뭐 US 뉴스 예. 6위 강대국으로 US 놓을 뉴스 앤 정도로 월드 리포트. 예 6위 강대국이 될 정도로 74년 만에 그렇죠. 그럼 그 국력. 시스템이 엄청나게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반증하는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시스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면서 정부 수립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그 시스템 속에서 통치자가 많이 바뀌고 저 여하 정교제가 왔는데 그럼 그 만든 장본인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모든 나라가 건국의 아버지 그렇지.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초상화든 사진이든 다 집무실에 있더라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만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어. 근데 나 이건 너무 이런 얘기 많이 가지고 그건 그 정체성을 뭐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 앉으시면 나오는 자동 예. 메뉴인데 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왜는 그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념적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좌파다고 그랬잖아 좌파. 그 자기들의 이념적 정체성은 자, 그러면 좌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좌파 대통령 계속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고. 목에 뭐가 들어와도 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네.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 지금 전세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파는 갈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없다 이게. 그 나침반 CINC 팔라 나침반이 이념인데 그 나침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맞아요. 야 그게 여러분들 의견이 참 대단하시네 정말. 네 그게 조은상님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교대입니다. 박정우님은 예. 밥상 물가 폭등하는 거 보면 이분은 오늘 아침 제가 주장한 이야기네. 퇴임 후에 정치 보복을 안당하려는 보신적 포지셔닝. 하여튼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준이 엄청 높으신 것 같아. 엄청 높은 거예요. 예. 완전 전략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 예. 집무실에 오아시스님은 집무실에 왜 그런 알수 없는 그림을 걸어놓은 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됨. 맞아 맞아. 역사관이 엉망이고. 김건희가 대통령 행세하는 것 같은 게참 그렇습니다. 자, 첫째, 이념적 정체성이 없다. 두 그 번째. 인연적 정체성이야. 계속 표류를 하니까 보수층까지 지금 이상하다니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 자부심. 국민들부터 그 국민이 자부심을 대통령한테 못 느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아까 뭐 시호노 나남이 저수도 저 있던데 예. 국민들이 자부심을 대통령에 대해서 최고 통치자에 대해서 가져야 국가 잘 되는 거예요. 옛날 로마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가장 원천의 힘이 원천이고 로마가 천년제국 로마가 융성했던 비결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호노 나남이 작가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부심이라고 그랬어요. 로마라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로마를 통치하는 뭐 황제든 공화정에 누구든 집정관이든 최고 지도자에 대한 로마 시민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로마 시민들이 기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천년제국을 대통령 이겼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이 없다. 자부심이 없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네. 최근에 그죠? 그 뭐죠? 윤석열차라는 그 풍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막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거 떠났어요. 그 그림 그린 만화를 그린 사람이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공부를 잘하고 아주 모범생이래. 굉장히 착실해. 그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그럼 왜 그린 거를 어떻게 그리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차에서 네. 신발 신은 채로 앞좌석에다가 발을 올린 거 네. 그것에서 착안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대요.
고등학생이 윤석열 차라는 그 대통령을 약간 비하한 풍자를 만화를 그린 거는 왜 그림을 그렸다고 그냥 그걸 보고 그렸다는 거야. 그럼 그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 아잖아요. 그래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행동, 그때 후보 시절이지만은 예. 후에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국민들한테 그 좀 실망스러운 아니 그 대통령이 그림에 맞지 않은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 술 먹고 막 풀어 헤치고 그런 모습, 어? 그다음에 막 걸음걸이부터 말투 또 반말 쓰듯이 하는 거. 네. 최근에 뭐 뉴욕 가서 비속어 논란 뭐 이런 거 등등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대통령 품격에 문제가 있어요. 소위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 소위만 태도의 문제. 태도, 애티튜드. 아, 애티튜드의 문제. 예. 응? 그게 너무 인상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심어놨죠. 많이 심어. 그 다음에 그 옷 차림새까지. 네. 윤 대표는 뭐 와이사스에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지. 왜 대통령 몸에 딱 맞는 옷. 그러면 제 같으면요. 제가 대통령이 같으면은 네. 체형도 바꿔버리겠어. 어? 이렇게 좀 배치 놓고 말이죠. 팔자 그런 채로 있는 그 뒤둥둥 긋는 거 있잖아요. 네. 완벽하게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당선 딱 되는 순간부터 헬스를 하든지 누구 트레이너를 고용해서라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근데 그런 걸 전혀 적당히 하고 그동안 관성처럼 한 행동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비판에 가니까 요즘 뭐 도어스태핑 할 때 걸어가는 모습이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안 되지. 자, 더 들어가면 이제 인신공격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대통령에 대한 신뢰. 신뢰도. 정책적인 거, 뭐, 주로 이제 정책적인 분야가 많은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청와대 이전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은. 네. 그것부터 아니 정책적인 신뢰.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왜 떨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계속 실책을 했으니까 실책. 왜 국민 여론하고 정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다수 국민이 예를 들면 뭐 한 70% 가까운 국민이 청와대 이전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뭐 영빈관 신축 문제부터 막 예산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도 그 비판은 비판대로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뢰도를 계속 저하시켰다는 거야. 그래서부터 첫 단추부터 네. 정책, 뭐 대북 정책, 최근에 대북 정책까지 자, 대통령은 그렇게 믿어서 믿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잘 살 수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 안 하시고서 예. 지금 우리 TV 볼지 몰라. 윤카스 TV. 그걸 보시면 좋겠네. 예. 자, 정책적 신뢰도가 왜 떨어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정책적 신뢰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씀 다 맞는데 그 정책적 신뢰를 포함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신뢰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인사에서 보는 거 인사.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뭐냐면 이 군주는 자기 주변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인물을 보면은 그 군주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이 악소리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냐 이거야. 이게 전부 다 끼리끼리 커넥션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국가 통치에 대한 스테이트 크래프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인선을 하다 보니까
자기 편한 사람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 정체성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이 국가 경영에 관한 스테이트 크래프트도 없고,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대한민국의 국력, 예. 그 내셔널 파워 랭킹이 세계 6위인데, 예. 이 6위에 맞는 대통령실, 6위에 맞는 행정부, 그렇죠. 6위에 맞는 국민의힘의 인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에? 근데 6위가 아니라 국민들 수준은 지금 6위야.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수준이 6위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 예, 예. 어쨌든 간에 그 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국력이 파워가 6위인데, 예. 여기에 맞는 윤석열 정권의 그 인맥을 보면 6위가 아닌 거야. 6위가 아니고, 예. 국가 통치를 위한 종합적인 그림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인선을 그리밖에 할 수 없다니까. 그게 있으면요. 네. 이 분야는, 응?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분야는, 이게 최고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뜻밭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검찰 출신을 갖다가 그 자리에 친한 놈 갖다 놔라고 그랬는데, 예.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거 아니야. 이 최고를 찾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구성이 합리적으로 세계 6위 강대국에 맞는 인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이거 본질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게 표류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지금 제동님 말씀대로 첫 번째가 이념적 정체성이 없고, 예. 그 다음에 국가 운영에 대한 국가 운영 능력, 기술이랄까? 개념. 그게 제일 첫째고, 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념적 정체성도 없고, 정체성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자부심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도, 져버렸다. 신뢰성도 바닥이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이 그냥 당연히, 그걸 이제 그게 민심에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그걸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깨려면, 예. 깨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도자로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지금 수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응?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그렇죠. 감이 아니죠. 솔직히 뭐 좀 이야기하면은. 근데 뭐 저거 개같이 그러려면은, 예, 예. 그러려면은 주변의 참모가, 예, 예.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지금 저 이동훈이 첫 번째 대변인이었던 그 이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한 걸 보면 조선일 출신. 네. 60분 중에 59분을 혼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참 나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외에도 평소에 그런 얘기 좀 나왔거든. 저 사람 난 말을 안 듣는다. 혼자 네. 얘기 다 한다.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아, 제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제 참모들이 뭐 이렇게 말씀 아니라든가 이거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회의 전에 뭐 보고하고 행사 뭐 하는데 잘 안 본대요. 그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대통령이. 근데 굉장히 그 치명적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의 문제예요. 그게 이제 그 각 부처의 업무 보고 할 때. 예예. 예. 이게 이제 업무 보고라는 게 뭐냐면. 예컨대 보건복지부다. 네, 네. 그럼 대통령한테 보건복지부의 국정 방향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 디테일에 관해서, 그러니까 방향과 세부 사항에 관해서 네, 네.
대통령과 장관만 서로가 공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 보건복지부를 이끌어가는 간부들, 예. 예컨대 뭐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이게 대통령이 어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분야라고 한다면 어떤 통치 철학을 갖고 있는가? 그 대통령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그냥 독대해가지고 보고를 근데 받은. 완전히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둘이 앉아가지고 여기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앉혀놓고서 업무 보고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건 한마디 말하면 업무 보고, 각 부처 업무 보고가 필요 없다는 전제 속에서 안할수 없으니까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지. 약식이지. 응? 근데 이상하더라고. 난 왜냐면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지금 김대기잖아요. 이 양반이 이명박 정권 때에 정책실장도 했었고, 자기 말에 따르면 청와대 근무를, 대통령실 근무를 다섯 번째 하고 있다며. 그러면 이걸, 이걸 말이야. 이걸 완전히,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바로 잡아야지. 근데 그 대표적인 예스맨이야. 김대기라는 비서실장이. 김대기 얘기 좀 해보자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인사문제 하셨잖아요. 핵심은 비서실장부터 전부 주변에 예스맨만 갖다 놨어. 옛날 검찰에 있을 때지말잘 듣던, 심지어 수상까지 대통령실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예스맨이야. 한마디 하면 예스 예스 지당하십니다 이거야. 가장 그 조직에서 인사를 하면서 경계해야 될게 그거예요. 예스맨을 물려야 되는 거다. 그래 그게 아 미국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예스맨을 멀리한다는 뭐 그건 뭐 너무 잘 알려진 근데 얘기고. 예스맨만 갖다 놨으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 이게, 뭐가 대통령한테 누가 직언을 하겠어요? 아니, 예컨대 각 부처 국정운영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돼도 예. 첫해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그 국정 보고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거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러 오실 때 내가 그때 보니까 그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이제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 말씀 자료를 또 비서실에 주고. 근데 거기 보면 깨알 같은 메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대통령도 굉장한 준비를 해서 아, 그럼 가가지고 하는 게 업무 보고인데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40분, 50분 하고서 끝내버리더라고. 그게 뭘 모르는 거죠? 그게 자, 통치를 그걸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근본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성의가 없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성실하지 못해. 아, 그게, 그래요? 아이고, 도어스태핑에 그, 저, 곤란한 질문 하면은 기자들이, 예를 들면, 그 대통령한테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기자들이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보지. 뭐, 김건희 유사 특검 문제도 물어보고, 지난번 뭐, 뉴욕 그, 저, 어? 그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막또 감사원 최근에 뭐 감사원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한테 보낸 문자 뭐 저도 물어보고 한데 전부 일관된 답변이 뭔줄 아세요? 그런 거 관여할 시간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신경 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 거의 이렇게 그
패턴이 정해져 있어. 야. 빠져나가는 거야. 아주 비겁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성의해. 잠깐만. 예? 이게 지금 채팅창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우리 안동팔님이 이미 예. 대선 전에 윤석열이 자질과 무당 샤머니즘 다 밝혀졌어도 보수 국민들이 찍어줬으니 그 책임 또한 국민이 져야 합니다. 어? 일리가 있는. 아니면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와, 가슴 아픈 이야기네. 그 다음에 싱크 팔라님은,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더 자질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와서 60살 이상 된 어른들이 다 찍어줘 놓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또 이분은 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네. 또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어허. 네. 니들이 찍어놓고서 왜 욕하느냐 이거. 당연하죠. 네가 찍어놓고 무슨 소리 하냐 이거지. 담꼽길님은 구슬을 아무나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하여튼 제니리님은 이 나라는 어찌 두문동 선비 하나 없을까요? 충신들이 직원도 해야 하는데요. CSH님은 윤석열 대통령 하기 싫어할 겁니다. 주변에서 부추겨서 되긴 되었는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시는구만. 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저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예. 하는 걸 보니까 5개월 동안 지금 왜 대통령이 되셨지 하는. 그 다음에 검찰총장 뭐라는 분은 알고도 찍었어. 이게 뭔 보수야. 이주천 TV님은 수고하세요. 아니 수고하는 걸 누가 지금 모르십니까 지금. 이주천 TV. 예? 아 전세라님 충동 구매한 대가다. 충동 구매래. 아 참 충동 구매. 영심님은 술빵집 영화관 연극 바빠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한 시간 중 59분 자기 말만 잘라서 배울 자세가 안 됨. 다 일리가 있었지. 아, 정말 굉장하시구나. 제레미 송심은 현 60대 이상 할배들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역적들이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네. 하늘 뜨니 얼마나. 찬란하게 무당집, 아이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아, 근데 혜니님은 60세 이상 윤석열 안 찍은 사람 더 많다는 거네. 충동 구매한 물건은 바꾸기라도 하지. 네. 근데 지난번에 방송에서 당태종 그 누구죠? 중간정료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통치를 위한 하여튼 최고 권력자의 처신이나 이런 걸 이제 쓴 건데, 근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출마 전에 선언한 후보들은 공부를 했어야 되고, 그렇지. 대통령 당선되는 당연히 했어야 되고, 대통령 취임하면 더 했어야 돼. 도대체 국가 통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기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철저하게 공부를 했어야 되고. 소위 말 치세학. 네, 그냥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근데 그게 그렇지.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다니까. 치세학이란 게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크래프트. 예, 네, 그게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공부가 안 돼도 평소에 그 실력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이게, 그게 경륜이 있어서 잘하면 되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전혀 경륜과 실력이 없어. 굉장히 미천해. 실력의 바닥이.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본인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실력이 없어도 태도라도 공손하면 적이 안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자님 말씀대로. 네. 태도라도 이게 좋아야 되는데, 태도도 안 좋아. 사람은 그냥 함부로 반말 비슷하게 하고,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이. 아. 일반 야, 오늘 댓글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 예. 여자님은 아구야 찍을 사람 없었다면 찍지 말았어야지. 아 이것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응?
CSH님, 예, 심재룡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정확하고 시원한 논평 고맙습니다. 요즘같이 삶이 지쳐있을 때 언제나 나오시면 기운이 돋게 해주시네요. 어이, 완전 심재룡님 뭐. 감사합니다. 어, 이 보약이시네. CSH님, 아, 그러셨군요. 다시 한국에 오신 것 같은데. 아, 원래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아, 그러시네. 네. 자, 여러분들 참 정말 금쪽 같은 댓글을 올려주시는군요.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하셨을 때 나이가 46세예요. 예, 예, 예. 근데 그 46세 모든 연설이나 강의를 그렇죠, 그 바로 그게 네, 그게. 본인이 그 다 예. 하셨는데 예. 그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준비된 지도자지.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육을 다 받으셨잖아. 그렇죠. 최신 그 그냥 교육을 사관학교까지. 그 다음에 그걸 현장에서 다 도출을 하신 분이잖아요. 연설을 하든 뭐 하든 또 경영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쫙 나오는 거야. 그 프레임이 통치가. 네.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안 돼. 검찰은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전혀 그런 걸 안 시킨대요. 교육도 없고 중간에 보수 교육도 없고 그냥 검사 임명되면은 그냥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퇴임할 때까지 그냥 교육 하나 없이 그냥 사람 잡아 엮고 이런 거 하다가 대우만 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무슨 리더십이 형성되고 경영이나 이런 게 형성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본인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자, 그 정도로 하고, 네. 두 번째 주제, 청와대 폐쇄.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단행한 건데, 예, 예. 이 청와대 폐쇄에 대해서 좀,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좀 한번, 칼파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윤 대표님하고도 이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 자, 지금부터 딱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저 재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청와대 이전이 재앙이 될 거다. 틀림없이 그래 될 건데 이미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청와대 폐쇄는 국가적 재앙이 될 재앙이 거다. 된다. 제가 그랬죠. 네. 근데 국가적 뭐 재앙이 될 거다. 조금 이따 쭉 얘기하면 하세요. 되는데. 왜 조금 이따야. 조금 이따야. 소회란파라는 말이 있더라고. 소회 집소자야. 그 다음에 회는 예? 허물회자야. 허물. 집을 허물면은 란, 그, 계란 있잖아, 달걀. 계란이 깨진다는 거야. 그게, 계란 둥지가 허물어지면, 안에 있는 계란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청와대 이거. 왜, 막, 아무 국가에 대한, 국가 통치에 대한 개념도 없는 분이,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는 분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됐어. 예. 그러면은, 가장 그 대통령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청와대. 거의 청와대가 역대 대통령들이 해가지고 거기 모든 게 부속시설 포함해서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경호요원들이 다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완벽하게 보좌할 수 있는 아, 여기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소회란파 이랬냐고 했네. 네. 소외란파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청와대가 있었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본인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취약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 들어가면은, 일단은, 자기가 그 시스템을, 그 여권을 이용을 하면 돼. 굉장히 잘 돼 있는, 안정적인. 근데, 그거부터 깨버린 거야. 하나 보니까, 이게, 직무 여건부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5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청와대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천여 년에 걸쳐 가지고 네. 그 켜켜이 쌓아져 내려온 장소인데 거기에 그 어떤 컨베이어 벨트. 예. 컨베이어 벨트에 딱 올라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세계 6위의 강대국을 만든 산실이잖아요. 그렇지, 청와대가. 그렇지. 아, 멋지네. 그 말. 세계 6위의 강대국을 만든 산실이
그렇게 잘 되고 외국 원수 들어오면 국가들 다 잘 되고 뭐 깜짝 놀란대요. 그렇지, 그렇지. 뷰티풀 뭐 온갖 미사일을 다 끄느르는데. 내가 다 봤지. 예. 그렇죠, 그렇죠. 게임하지. 예. 그 좋은 데를 왜 뿌리냐 이거야. 그게 소해 난파야. 그걸 그 허물어 뿌리고 저쪽으로 국방부로 옮겨도 어디 두부살이 하듯이 무례하게 이전을 하는 바람에 네. 본인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안정적인 여건도 깨버리고 그 다음에 무수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만들었다고. 왜? 계속 예산에 들어가니까 약속을 못 지키니까 집무실 뭐 다시 공사하는데 뭐 업자가 어떻고 저고 수의 계약이 어떻고 관제를 여기서 육군 총장 공관에서 외무장 옮기고 또 그게 뭐 그게 공사 리모델링 하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구슬이 그래서 낫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최근에 예산이 지금 1조 794억 8,700만 원. 이거 청와대 이전에 따른 예산이 이전비가 이게 그 민주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이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단장이 한 얘기야. 그러면 거기서는 한 병도. 응? 근데 그분이 이거를 근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또 뭐. 뭘 좀 약간 부풀린 게 있겠지만. 예, 예, 예. 하지만,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다 내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막 그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심지어는 아니,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도 해야지, 그럼 안 하잖아. 부풀려 있다고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반박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국방부. 아니, 뭐 하는 자들이야, 대체. 그 국방부 신청사를 그렇게 공정상식 맨날 외치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네. 전혀 불공정한 거잖아요. 국방부 그 직원들 다 내쫓아가지고. 합참으로 들어 그 연쇄 도미노 현상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보도에 하니까 국군 사이버사가 있었잖아요. 별명에. 그렇지, 그렇지. 거기 16개 부대 6층에 근무한대요. 네. 그 국방부 영내로 들어간 거라니까, 대통령이. 네. 국방부 신청사, 내가 그 근무를 해봤다가 했잖아요. 네네. 한 번 한 말씀은 좀 두 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네. 사이버사로 또 옮기는데, 저 국방과학연구소 송파에 뭐 그런 게 있대요. 하고, 안보 지원사 있죠. 예. 두 군데로 나눠서 들어간다는 거야. 그 사이버 살인부가. 어? 그럼 또 예산에 112억을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이버사만 해도 예산 112억을 들여서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전을 해야 된다. 예, 예, 예. 그러면 사이버사만 있습니까? 합참도 옮겨야 되고. 자, 잠깐만. 제국왕님, 멍청이도 그런 멍청이가 없다. 제니리님, 준비된 지도자님, 박근혜 대통령님, 고난과 시련, 아, 이건 딴 얘기고. 한솔님, 며칠 전에 청와대 갔다 왔어요.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왜 용산으로 갔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아니야, 그죠? 소외란파. 이심전시님은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해요. 홍영일님, 피 같은 돈을 물수도 다니. 비용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런데 지금 저 청와대 이전만 해도, 지금 국방부 도미노 이전, 도미노 현상에다가 예산은 막 천문학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술 듣다. 그럼에도 국민들 굉장히 피곤해. 아니, 이렇게 왜 하지? 굉장히 이해를 못 하는데, 세종시에도 집무실 또,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드리면 마이크 나가. 아, 예. 예. 4,593억을 들여서. 좀 조용히. 좀 조용히. 흥분하지 마시고 조용히. 아, 제정신입니까, 이게? 네. 국민들 그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예? 지금 세종시의 제2의 청와대 지금 진. 그 완전 미쳤지. 나는 진짜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미쳤다고 그러면 뭐 하니까 이성을 잃었다고 그래. 이성을 잃었다지. 정작해 표현. 제정신이 아니지. 근데 왜 그렇게 무리한 악수를 계속 두느냐 이거야. 나는 지금이라도 청와대 돌아가시면 좋겠어. 김희동님, 청와대 파괴, 국방부 파괴범. 아, 지금 국민 여론도 최근 여론조사에
청와대 복귀하라는 여론이 63%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라 이거야. 지금이라도. 근데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청와대 돌아간다는 것은 그건 한말로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 쪽팔리고. 쪽팔리지. 네. 문제는 여기서 스톱을 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여기서 스톱을 하고 청와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5년 임기인데 네. 자기가 여기서 50년, 100년, 500년 통치할 거로 생각하니까 맞아요. 용산을 옮긴 건데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냥 5년 동안 와서 머물다 가는 자리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대통령과 뒤에 대통령을 이 링크해 주는 자리야. 자기가 한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뭐 그냥 다 갈아엎어버린다는 게. 아니 저 며칠 전에 다른 얘기인데 김동길 교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고마워가지고 내가 그 조문을 했거든요. 그 집 있잖아요. 네. 서대문 거기. 그 아니 김옥길 기념관. 김동길 그 교수님 사저가 2층 그 양옥 그 저 단독 주택이 있어요. 네. 그 연결된 게 김옥길 기념관이 그렇죠. 있다고. 그 다 기증하고 하시잖아요. 여의도에다가 그 집을 그냥 기증해버리셨다고. 본인 육체도 또 인쇄대 그 세브란스에 기증해버리고. 아, 다 주고 하시죠. 아니, 근데 갑자기. 아니, 왜냐면 이거는 개인 사유재산도 그렇게 하는데. 네. 예?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4, 5년 근무하는 청와대를 자기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사유재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문재인이는 그걸 허가를 해줬지? 그렇잖아요. 문재인이가 그 예비비를 준 거 아니야. 500억에 이르는 돈. 그럼 뭐 또 뭐 다음 정부 뭐 발목 잡는다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런 저 비판 받기 싫어서 했겠죠. 그거는. 아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대통령 됐는데 뭐 그 정도 협조해야 내한테도 뭐 욕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건 정말 이게 지금 돌아 당장 청와대로 박수를 떠가지고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압도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시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금 추측이 노는 게 왜 이렇게 이게 변양준 이야기에 나왔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실장한 사람을 대통령실의 경제 고문으로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저 인터뷰에 그렇게 했던 거 중앙일보 용산시대는 노무현의 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노무현의 뜻 이루려고 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청강 이야기까지 뭐잖아 청강. 아니 노무현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야겠다. 근데 민주당은 반대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청와대 이전 청와대 폐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네. 보수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수 그 집회나 단체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빠지기만 명색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거든. 근본적으로 보수의 그 의식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뭐냐면 대통령을 왕으로 하는 거야. 아, 옛날 왕도 안 그랬죠. 우리가 진짜 왕자 왕을 아주 순이상이야.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아이고 꼭 옛날 왕도 진짜 충신은 네네 왕이 잘못하면 아니되옵니다 하잖아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어. 통척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충신이지. 잠깐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좀 아 죄송합니다. 소리 울려요. 소리 나오니까 사운드 안 나와요. 예예예 예, 예. 이제 되지 뭐.
스피커 교체요, 막 스피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도 스피커 이상인가? 매일 이래 매일 그렇지는 않지. 스피커가 이제 그 이상이니까 그 뭐야 평소에 이거 저 뭡니까 댓글 안 다신 분들이 전부 다네. 그렇구나. 그렇다고 염장 지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어? 제임스님, 사운드 좀 제발, 저도 이게 전문가들이 문제를 좀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최근에는요, 전공이라는 그 분이 윤석열 대통령 김근희 여사하고 같이 몇 분간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본인들도 시인했잖아, 지난 대선 때. 그분이 용산에는 뭐, 저 용이 여의주를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했다고 실제 나오잖아요. 그건 스피커 한번 교체해 보세요. 스피커가 교체가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도 이 문제점을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지나? 가끔, 아니. 스피커 고장낼 필요도. 자, 그럼 청구소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그 다 알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 정체도 아세요? 신공? 야,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뭐. 그분이 읽고 쓸 줄은 모르던데요. 문맹. 확실해야 돼. 예, 확실해. 전공법사가 또 그, 고소고발할 수가 있어. 어디서는 그 지공 선임이라는 분이 잘하는 분으로 증언하더라고. 잘하는 분. 지공이라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분이 어디서? 아니 그 어디 인터뷰에서. 그 믿기지가 않아. 근데 읽고 쓰지는 모르는 게 정설이고 또 정가 17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이고 저 어디서 유언비어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뭐 방송국 돈 없어가지고 지금 스피커도 좀 깨진다고 지금 하는데. 아니, 나는 그 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하여튼 저 공식적으로 여기 지금 또 나오네. 우리 전세라님이 뭐 나오는데. 해군공수당 현실화. 그건 하여튼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도팔님이 또 전공법사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전문가시구나. 차종 청력이 초등학교 중퇴라구나. 아, 근데 해군은 근무수당도 현실화를 중요하지만은 그 함장들 있잖아요. 함장 그 갑자기 또 함장 얘기를 또 왜? 그 현실화해 주면 좋겠어. 갑자기 또 무슨 방송하다가 함장 얘기라고 지금 오락가락 하시네. 예. 약간 저. 자. 김정은 7차 핵실험 이야기 좀 해보죠. 핵실험.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김정은 핵실험 넘어갑시다. 예.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케이. 예. 핵실험 하면은 지금 이미 국정원에서 국회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 중국 전인대 하고 미국 그 중간선거 사이에 할 거다. 아, 근데 아까 왜 그런 거야? 갑자기 함장 얼굴. 아니, 그건 왜냐면, 댓글 보시고. 아, 댓글에 그게 나왔어. 생각이 나서, 이제. 그건 이제 주제 벗어났으니까 생략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10월 20일에 끝나거든, 전인대가. 네. 그러면 10월 20일하고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이니까 11월 7일 사이에 핵심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10월 20일에 가장 빨리 한다면 20일이면 지금 한 2주도 안 남았어. 예. 자. 7차 핵실험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그냥 파키스탄이나 인도인데 핵실험 그 보유국이잖아요. 6차밖에 안 해서 6번 핵실험하면 끝이야. 더 이상 실험을 할 필요가 없대요. 보통 전문가들이. 예. 근데 7차 핵실험을 계속 한다는 건 이거는 완전히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 왜? 사실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해 버리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겟돈 얘기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에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처럼 약간 이거 연결을 피웠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지구 종말이다. 그 아마겟돈 얘기를 했다고. 예, 예. 북한이 7차 핵실험 하면요. 지구 종말이 아니라 윤 정권 종말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종말이에요, 종말. 힘 하나도 못 쓰고 질질 끌리다가 다 끝나버려요. 김정은이한테. 그래. 김정은이 핵딱 치시면 좀 두드리지 마세요. 핵실험 하면은
네. 예를 들면은 예, 예. 연평도를 기습 점유했어. 네. 순식간에. 우리가 탈환해야 될 거냐. 예, 예. 하면은 쏘겠다. 핵미사일을 쏘겠다. 예, 근데 서해 5도 중에 한 섬을. 그렇지, 예를 들면, 방법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의 노예 정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7차 핵실험 이후는.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게 굉장히 좀, 너무 그, 비약적인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는 그래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처벌하게. 대한민국 그냥. 처벌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아니, 7차 핵실험 하면 핵 보유국이라니까. 자, 지금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파키스탄은 6차까지 하고서. 끝났어요. 핵 더 이상 실험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핵 보유 인정 받는 근데 왜 김정은이는 7차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6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핵 보유국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해서. 네. 그러면, 그리고 막 계속 미사일 쏘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 25번 쐈죠. 네. 계속 쏴. 이틀 한 번 꼴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보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핵실험하면 그 대단에 막이 내린다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에 누가 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핵실험 하기 전에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이 있어. 내가 저 혼자 계속 주장하는데 그 아킬레스건을 쓰라 이거야. 책상을 두드려야 토론 제맛이 나는데 책상을 두드리면 이게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윤석열 정부가 예. 북한의 7차 핵실험 앞두고 계속 또 지금 저 핵미사일 쏘고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쏘고 있는데 예. 하는 얘기는 대체 앵무새 앵무새. 한미일 협력을 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인다.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삼축 체계를 조기 완성한다. 그럼 삼축 체계 완성이 안 됐다고요. 그렇게 그래. 얘기하는 한편, 예. 또 대북 전단은 또 날리지 마라. 맞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저,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내가 보기엔 개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개념이 없다. 개념을. 이거는, 이거, 전혀 실효성이 없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심재동님의 지론이, 그, 소위 말하는 대북 정보전. 그렇죠. 정보전. 대북 정보전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에 위협을 가하면. 그럼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면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지론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죠? 심각하게 위협이죠. 북한에 그거를 도발을 유발한다 이거야. 전단을 날리면은 그러니까 자제해라. 아, 쿠션 놓고 두드리세요. 쿠션. 아, 내가 진짜 흥분하는 게 또 한 번 또 두드리세요. 권영세라는 통일부 지금 장관이라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야. 이 두드리는 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는요. 예, 예. 완전히 그것도 검찰 출신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국회의원 뭐 몇 번 했지만은 개념 없는 사람이야. 아. 개념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대충 그 통일부 장관 헛소리 빵빵. 심지어는 저 북한의 그 방송까지. 그렇지. 그 전혀 장치 없이 바로 보통 우리 TV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돌았지. 돌았지. 북한이 그 선전선도 가지고 지금 체제 유지하고 있는 나라 그 단체를 한국과 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 그대로 듣겠다? 그냥 그 국민들 그냥 세뇌시키겠다는 거야 선전선동에 다 그냥 이거 완전 도란 놈이야 이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막 욕을 하시네 그 너무 무지하고 태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니 지금 우리가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야 테레비 통해가지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TV 봐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자들이?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북한 핵은요 핵 미사일은 한 방법 하나밖에 없다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정권 유지가 안 된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핵을 가지고 지금 그 체제도 지키고 나중에는 뭐 직화통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직화통일 놔두고 내 체제를 지키려고 내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핵을 가지니까 이거 완전 내가 작살나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핵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핵을 절대 포기 못 한다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그걸 할 거냐?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속여가지고, 소위 우상 리더십으로 솔방울로 가지고 뭐, 슈르탄을 만드는 뭐, 위대한 수령, 뭐, 지도자, 최고 지도자. 이렇게 심어놓은 그걸 깨무댄다. 그건 뭐냐? 사실만 알려주면 된다. 북한 주민들한테. 그 방법은 대북풍선 전단, 대북확성기 방송, 전광판, 그다음 라디오 방송, 막 무궁무진한 수단이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윤석열 정권이 듣겠냐고. 못 들으면 빙신이지. 지금 북한 방송을 다이렉트로 듣게 하자는 거 아니야. 거꾸로 가네, 거꾸로. 그다음에 그 태영호가 그렇게 한다고 세미나까지 열었잖아. 그럼 폐는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 거기에 보수들이 가가지고 듣고 있잖아. 어? 태영호도 제 저서도 가지고 있어요. 태영호. 뭐가 있어? 내 저서를 가지고 있다고. 갑자기 또 무슨? 아니, 내가 좀 안다고. 내가 그때는 사람 그냥 괜찮게 봤는데 완전히 엉뚱한 짓 하더구먼. 오늘 그세 번째 그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를 하시네. 정말 내가 정말 참그 알다가도 모르는 거야. 아, 그렇게 효율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왜안 쓰느냐, 이거야. 아니, 쓰기 전에 지금 대북 전단도 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지금. 어? 자, 그럼 후회한다니까요? 핵실험하기 전에, 빨리 대북확성기 방송하고, 전광판 휴전선 다! 그 다음에, 시도 안 먹히네. 전단 날리고 해서, 김정은 저쪽에서, 아니, 시도 안 먹히는 말씀을 자꾸 하지 말라니까. 시간 낭비야, 지금. 그러면 불행을 맞는 응? 거지. 그러면은, 이거, 이제 윤석열 아니, 정권의, 지금 뭐냐면, 대북 전단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꾸려는 작업을 진행하면, 그게 이제 북한 주민이 들고 일어나야지. 들고 일어나야지. 일어나니까, 그렇지. 어? 그러면 김정은 정권의 김정은, 치약이지. 그렇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기 그 때문에, 전에 차라리 핵을 포기할 핵을 테니까 차라리 제발 하지 포기하게 마라. 된다, 이게 그렇죠. 아니에요. 전단 날리지 근데 말고. 지금 전단지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만든다니까? 7차 핵실험하면 해버리면. 그걸 7차 핵실험을 저지를 못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매몰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들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정권이 유지할 거냐 말 거냐는 북한의 핵실험 7차 하고 나면은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7차 핵실험 하기 전에 빨리 막아라 이거야.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 그 아주 그거 아 내가 무슨 뭐 우선 그 7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예. 우리 국민들이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 당연하죠. 마치 그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그 마음으로 절대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10월 4일 날그 북한이 저 탄도미사일 25번 올해 들어서 쐈잖아요. 이틀 하면 10월 4일 그게 핵심이야. 일본 열도로 넘어갔거든. 일본이 야단 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갔어요? 상주가 상주. 모르세요? 상주에 뭘또 모르냐고 또 그래. 상주에 뭐죠? 스마트팜.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미래 농촌을 재설계하고 연설을 하셨어요. 자, 10월 4일에 일본 열도는 그러니까 대통령 동선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일본 열다가 호해까지 나올 정도로 그럼. 발칵 뒤집혔잖아. 왜 그게 일본 열대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넘어갔다니까, 그걸 상공을 지나갔단 말이야. 그럼 일본 넘어갔지. 열도 발칵 뒤집혔는데, 자, 핵미사일을 계속 시스템을 한번 쏘고 있는데, 핵미사일 있잖아요. 제가 유도탄을 쏴봤잖아. 예를 들면, 표적이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쏴도 이쪽으로 가요. 입력한 표적
그 지금 정보를 날아간다고. 네네. 그러면 북한이 계속 뭐저 이동식 발사대 그 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열차에서도 쏘고 이동식 발사대도 쏘고 뭐 온갖 장소 시간 장소 막 옮겨가면서 쏘는데 네. 자저 미사일이 대한민국 땅에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발사 방향하고 관계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알겠고. 아니야. 그런데 너무 한가 이거 대한민국 땅에 오면 어떡할게요? 떨어졌다 이거야. 예. 그런 거이요 선제 타격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선 때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이거 앞으로는 미사일을 쏠 그게 보이면은 타격해야 돼. 앞으로는 선제 타격 바로 왜 대한민국 땅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야. 일본 열도를 넘어가듯이. 근데 지금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그마 17에 20분 동안 날아가는 그 미사일이 터진 날아갔는데 다음날 한가게 농촌에 가가지고 스마트팜 몇 개 돼 있냐고요. 옛날 1962년도 미국 같으면 케네디 대통령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돼. 윤석열 대 농가에 갈 게가 아니고 그렇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대책이 어떻다. 네. 국민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을 좀 굳건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 정도 성명을 내놔야 되는데 한가게 농촌 다니는 때가 아니라 이거야.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잖아요. 근데 쿠바 1962년 미사일 사건인데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한데 아, 죄송할 거 없지, 왜? 쿠바에서 중거리 탄도유도탄이에요. 그 건설하고 있었어요. 네. 쿠바에서 시험 발사도 한 발도 안 했다니까? 그렇지. 쿠바는 시험 발사도 한 발도 안 하고, 유2 정찰기가 이거 건설하는 걸 봤어요. 그걸 발견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요. 예? 지금은 북한이 매일이다시피 쏘고 있는데도 성명을 안 쏴, 대통령이.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쏘지 않았는데도 발표했다니까? 3차 대전을 각오해서라도 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은 방공호 이런 거다 점검하시고 유사시에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비상식량 이런 거다 준비하셔야 이렇게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그 다음에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미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쿠바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옛날 소련 선박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강력하니까 13일 만에 소련이 후르츠프 서기장이 손들어 버렸잖아. 쿠바에 있는 미사일 철거 다 하겠습니다. 13일 만에 철거 약속을 받아내고, 55일 만에, 유투기가 발견한 지 55일 만에, 실제, 쿠바에 있는 미사일을 손으로 다시 싣고 갔다고. 야, 다 침투했다고. 여기 안동팔님은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북한을 자극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보세요. 남북 합의서 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노예로 사세요, 현재 노예로. 남북 긴장 고조로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게 좋습니까? 하, 누가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북한 핵 미사일은 노예로 어? 안동팔님. 되겠다는 거지. 아, 이제 딱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내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안동팔님. 네. 완전히, 이게 정말 완전히 지금, 핵무기요? 한 발에 한국 사라지지 않음. 보복 공격할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아주, 잘못된 정보에 입력이 돼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은, 참 너무 한심한 거지. 이 주민등록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말이야. 자, 그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저 네. 해군 제동님 출신이신데 이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또 중요한 합동 얘기 많아요. 해상훈련 예. 그것 좀 한번 좀 근데 소리 지금 지르지 뭐, 마시고 차분하게. 그런 게 이제 좀 차분하게 얘기했죠. 네, 차분하게. 우리 저 건배 한번. 예. 자, 아이고, 건배 한번.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 그 이재명 그렇지. 대표까지는 뭐 그걸 뭐 친일 국방이라는 표현까지 했더라고. 친일 국방.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신조어인데. 우리 저 안동팔님은 이재명 존경할 거야.
그리고 뭐 아, 어찌됐건 남북관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럼 누가 나쁘다겠나? 그런데 저분은 뭐 지금 아직 그 저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구만. 그런데 이걸 그 어느 언론이든 또 뭐 뭐 종편 등등 패널든 와 전문가들 많이 해설 방송 많이 하잖아요. 또 뭐 유튜브도 뭐 뭐 국방 뭐 뭐 등등 그 군사 TV 뭐 등등 많은데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 뭐에 대해서 안 했다고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아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핵 미사일을 쏘았을 때 요격을 못 해. 대한민국 해군 이지삼 있죠? 탐지는 해. 우리 제동님이 뭐 굉장한 걸 알고 있다는 지금? 아니야 근데 하여튼 아니야 근데 모르는 사람. 아니 하세요 그냥 빨리. 탐지는 하는데 요격을 못 해. 그 제동님의 이게 참 SM 매력이야 매력. 미사일을 가지고는 안돼. 그거는 저 예. 그 핵 미사일 그러니까 그 탄도 미사일을 요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미국하고 일본 해군은 요격이 돼. 되지. 그런 미사일이 있거든. 그래서 레이건.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한데 뭐 처음에 뭐 대잠수함 훈련했다고 넣었잖아요. 어제 보니까 미사일 요격 훈련했다고 넣었잖아요. 그렇지. 딱 그거야. 아.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지. 연합 해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못 갖춘 우리가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면서 대응 그 요격 태세를 확립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훈련을 안 해보면 손발을 그러니까 안 맞추면 안 되잖아. 한국 해군은 안 되니까.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 자체가 아직 안 됐다. 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하는데. 탄도 미사일은 안 돼. 탄도 미사일.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제가 조금 전 이제. 그동안 뭐 했어? 그게, 우리가 이지사에. 아, 뭐 하셨냐고, 그동안. 뭐 하시고. 아, 내가. 아, 뭐 하시고. 전역도 추상만 했지. 아, 뭐 하시고 전역을 하셨냐고, 근데 지금. SM2라는 미사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이지삼, 최종대함급 이지삼의 SM2라는, SM2. 2. SM2. 예. 그러니까 이거는, SM2는 저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몇 킬로까지 올라 고도가 올라가냐? 170킬로. 170킬로 이상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출 수가 없잖아. 그까지 못 올라가니까. 근데 이번에 10월 4일날 얘기한 북한이 저 쏜 탄도탄은 무려 고도가 970km야. 970km 상공을 마하 17, 음속의 17배로 20분 동안 날아갔어요. 마하 17 어마어마한 속도잖아. 근데 20분 엄청나게 4600km 날아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쏘는 이건 미사일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렇죠.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는 미국 이지삼하고 일본 이지삼에 있는 SM-3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 그게 중간 비행 단계에 날아가는 그게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밖에서 진공이잖아요. 예. 공기 저항이 없잖아. 예. 그리고 속도가 엄청 빠른 거야. 마하 10초는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요격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예. 우리는 안 돼. 미사일 그거까지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을 해서 손발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문재인 정권 때 한미일 국방장관이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했고. 했어야 돼. 자, 그런데 그럼 제가 함장할 때 네. 1998년도에 림페 훈련 내가 갔다고 그랬죠. 어. 네. 그때 일본, 미국 해군 다 훈련 같이 했어요. 제가 함장 때도. 그 함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1998년. 98년? 그럼요. 1998년이면 누구 때야? 대통령이. 그때는 저 YS. 김대중. YS 김대중 때. 예. 김대중이지. 예. DJ 때. 동해에서 했습니까? 하와이. 하와이. 림팩, 림팩. 아, 하와이에서. 네.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은 상계국이 동시에 한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한일, 한미연합훈련을 많이 했어요. 자. 한일간에도 많이 했다. 지금 댓글에 보면,
우리 심재동님 주장을 반박하는 이야기가 아, 있어요. 그래요? 성리사냐는 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심동부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야?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해서 미국 미사일로도 요격 못 합니다. 아니, 반박을 하면서요. 미국 요사일로도, 미국도 요격을 못 한다. 그걸 변칙 기동하는 게 북한만 있나? 러시아도 있는데. 원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그 변칙, 이번에 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 쏘았다고 그러잖아요. 단도 미사일. 그게 러시아제잖아요. 이스칸데르가. 이스칸데르 러시아 말이잖아. 이게 가다가 뭐 지맛대로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변칙 그렇죠. 기동. 변칙 기동. 그거는 오래된 이야기고. 그건 미국이 그거 다 있어요. 에이, 그건 미사일이. 미국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 종류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게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아니, 제동님이 분명히 분명하다 이거지.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변칙 기동을 하더라도 예.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 해군이 있죠. 있다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미사일 하나 가지고 요격하는 게 아니고, 예. 다중방어를 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모든 방어는 다중이에요. 네. 첫째, 뭐, 예를 들면 미사일 쏘았다 하면 첫째 비행 올라갈 때 하고, 중간 비행 단계에서 또 하고, 또 떨어질 때또 하고, 최종에는 마지막에는 뭐 팔랑사 같은 있잖아요. 풀어가지고 쏴요. 일본에 막 3,000발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개념으로 어때? 우리 이제 그걸로 가지고 햇빛을 비추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보면 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중 이상의 방어망이 돼 있다고. 하나 실패하면 또 다음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 그런 시스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완전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또 훈련도 했고, 또 미사일도 발사도 해봤고, 저는 뭐, 또 실제 내가 또 전투도 해봤고, 그렇지, 예. 그렇지. 또 자랑할 거 없어요? 아니, 잘할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됐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신이, 그러니까 왜 한미일이 합동 해상훈련을 해야 되느냐, 할 수밖에 없느냐. 그첫 번째가 그렇고, 이제 해결된 거야. 대한민국 해군으로서는 북한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다행스럽게도, 아, 변칙 기동 아니고 그 자체가 안 된다니까. 자체가, 변칙 기동 하든 안 된다. 지금 현재로는 못 돼. 그렇지. 여기 대한민국 해군이. 저쪽 내려올 그러니까 때는 할수 있어. 마지막. 변칙 기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막 미사일이 내려오잖아요. 네. 마지막 종말 단계에. 내려왔을 때 고도가 네. 우리 사정거리 내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돼. 네. 근데 너무 그때는 대응 시간에, 반응 시간이 그냥 불과 몇 초밖에 안 남았잖아.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중간 비행 단계에 네. 이전에 요격은 안 된다 이거야. 그렇기 하.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합동 3개국 연합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 일본이 낀게 문제야. 일본 끼면 왜요? 아, 지금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우리한테 못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능력을 필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네트워킹 안보라는 아, 거지. 그럼요. 응? 그리고 뭐, 일본의 뭐, 우길기를 뭐, 어떻게, 그까지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민주당한테. 참 무식한 얘기 좀한것 같아요. 우길기는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은 해군기야, 해군기. 해군기가, 우리 해군기가 있거든. 예. 전방 중에 해군기가 함수에 딱 있어요. 해군기가. 해군기. 대한민국, 한미기는 국기. 태극기 말고. 태극기는 한미에 올리고 백공군이에요. 아하. 함수에는 해군기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배가 그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본 우길기라는 거는요, 일본 해군기야. 그러면, 아, 일본 저 해상 자위대가 자기 깃발 다는데 왜 우리가 시비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조 그럼 우리 날리면, 해군기 단다고 일본이 시비를 뭐그 기분 자, 이 없으면. 조 날리면은 일본은 왜 끼노래요? 왜? 그럼 미 해군만 갖고는 안 되나? 왜 일본 해군이 끼냐 이거? 왜 끼노래? 왜 끼노? 일본이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시가 되면은요. 네. 우리나라 한미 군사 동맹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군의 후방기지라고 있어. 모든 그 군수 지원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일본에 6개가 기지가 있다고. 네. 오키나, 뭐, 저, 사시보, 뭐, 저, 요코스카 등등. 예. 거기서 후방기지가 없으면은, 한국군에 대한 정원전력이 전개가 안 돼. 한마디로 전쟁 수행을 못 한다니까. 주일 미군의 도움이 없어. 전투부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 우선 군수 지원이 계속 해줘야 되잖아. 네. 아니, 일단 먹고 자고 말이지. 그 전부 일본에 다 기지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 일본에 미군 기지가, 후방 기지가 없으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안 돼. 네. 미군이 전쟁 수행할 수가 없어. 네. 그러면, 그 일본이 우리한테 그러면, 손발에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 이야기가 노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야, 필요 없다, 일본, 너 빠져라 하면은, 한미 동맹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냐. 그 훈련을 노무현 때부터 했다는 거 했잖아요, 아니야. 했잖아요. 그게 저, 보면은, RSY 그, 저, 훈련. 그걸 주로 그렇게, 미군의 한반도 전개훈련이에요. 네. 어? 그 전부 후방, 일본이 후방기지까지 다 같이 한다고. 아니, 노무현 때부터 한미, 일본이 들어가는데. 좌파정권이도 그, 못 빠지고 상관없어요, 그 그때는 시비 안 걸고 지금 와가지고 왜, 동해에서 하느냐. 특히 저 독도에서 근처에서 하느냐. 왜 우길기 거느냐.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 문제가 걸렸는데 좌파 정권이고 우파 정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가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디 있냐고.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가치가 맞다 하면 돈을 받는 거고. 그리고 평소에 손발 맞추는 거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 한 걸 가지고 야당에서 뭐 훈련을 하면 뭐라 친일 그렇지. 국방이고 뭐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국방 참사다. 그저 군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말이죠. 아주 진짜.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김동길 박사님 말씀 대로 이게 뭡니까? 진짜. 정말 답답한 노래. 아주 배가 불렀어. 네.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어. 북한 핵 미사일 진짜 한번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거 강력 그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거야. 대통령부터 네. 한강에 농장에 가지고 뭐 스마트팜 핵심 벨리나 방문해 가지고 미사일 떨어진 다음 날 말이지 그 농업의 미래를 설계할 정도로 한강 나라가 아니라니까. 너무 무지하고 태만하고 나약한 거야. 네, 나는 CW 조님이 제가 그 심동보 제독 앞에서 두고 말장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을 조롱하지 마세요. 네? CW조님. CW조님만 신박하고 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어떤 그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따시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어? 이게 누구를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CW조님 나오세요, 지금 한번. 어? 자기만 진지한 줄 아는 거야, 자기만. 어? 그래가지고 어떤 조크도 허용을 안 하는 거야. 자기만 엄숙주의야. 다양하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그 윤칼세 TV 구독자님들은 다른 어느 그 유튜브보다. 네. 건전하고 생각이 건전하시고 그다음에 그 수준 높으신 것 같아요. 또 뭐 물론 또 다른 의견도 그 하여튼 그 우리가 지금 이 없는 형편에 참 최고의 그 지금 노력을 하는데 예,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도 깨지고 근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영화 보시다가 영화 보시다가 그, 왜, 전기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 애교로 생각해 주시고, 네. 그러나 이제 논평을, 이게 근데 무슨 진행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대해서 내가 무슨 말장난을 했다든가, 이런 모욕적인 언사는, 근데 그건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
우리는 사실 그 댓글도 다 자유스럽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 안동팔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 한대도 내버려 두잖아요. 예. 예, 그러나 예, 예. 이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예. 내가 누구, 내가 왜 심동보 제동님 앞에서 말장난을 하겠습니까? 네, 자기만 인격 있는 게 아니거든. 네, 여러분. 이거는 박근혜? 네네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타가 나왔군요. 아, 예. 네, 잘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 정말 준비 많이 해오셨고. 아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7시 55분 예. 예. 기대합니다. 네, 오늘 그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어제 또 어디 나출도 못하셨죠? 예. 예. 그 준비하시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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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는 꼬박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7시 55분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목소�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